지난 14일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연간 132여만 명이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입니다. 이곳 병원 안과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눈을 치료받는데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발표한 4대학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조하며 거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싼값에 쓸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결과를 반문하고 지금도 병원 신규 간호사 충원률은 70%를 넘기지 못한다며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오판을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 당국을 깨우치기에 불가피하게 파업 대열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독단적인 4대학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할 경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4대학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유공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단 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꺼번에 4천 명 막 접어놓는 거는 좀 오지 않냐. 네. 의사협회니 그걸 잘 당부를 해야지. 의사협회는 뭐 이러냐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진료를 받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자와 전화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뭐 살고 못 살고 해도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왜냐면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재활운동 가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요.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의사 그 처방제 있어야 재활운동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그 처방 없이 재활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